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5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풍성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풀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자, 그 1번이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1번. 다음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 중이다.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 중의 내용대로 회사 등록사항을 수정하시오. 단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주소만 직접 입력한다. 자, 회사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회사 이름 확인하고 법인 맞죠? 자, 회사가 이전했으니까 새로 받은 사업자 등록 중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세요. 사업자 등록 번호 맞고, 그 다음에 법인 등록 번호 중간에 나온 거 맞고, 대표자 이름 김철수 맞고요. 계업 연월일은 밑에 있거든요. 17번에. 기업은 틀렸네요. 기업연월일 2012년 6월 26일 수정하고 주소 고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치시고 그다음에 업태 고치고요. 목도 고치고. 자, 그 다음에 세무서도 고쳐야 되겠네요. 서초. 예, 네, 고쳤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을 2015년 10월 17일날 이렇게 이제 받은 거죠? 기업연월일은 2012년 6월 26일이고.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2번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거래처별 초기요를 적절하게 수정하라. 거래처별 초기요를 클릭합니다. 네, 첫 번째 외상매출금 누르시고요. 금액 고치면 돼요. 그거 보고 강원의 금액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 철원의 금액을 고치고요. 자, 끝났고, 외상매입금을 누르시고, 주식회사 부산의 금액을 고치고, 330으로, 주식회사 대전의 금액을 고칩니다. 695만원으로.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그 지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통신비 340으로 고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는 누락됐다고 그랬으니까 세금과 공과를 쳐서 넣으시고 밑에다 9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23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희망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재료는 받지 않았으므로 거래가 아니고 계약금은 지급을 했으므로 거래죠.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를 넣습니다. 희망상사. 채권임으로 넣으셔야 돼요.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2번. 7월 30일.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5만 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37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재산세
재산세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입니다. 따로따로 처리해야 돼요. 공장권은 제조원가로 517번. 자, 그 다음에 영업부 사무실권은 판매관리비로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날짜를 바꿉니다. 8월 15일.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장부금액 1900만원짜리를 3500만원에 처분하고 비싸게 팔았죠? 대금은 개성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토지를 팔고 어음을 받으면 그 어음은 받을 어음이 아닙니다. 받을 어음은 상품 제품 팔고 받았을 때 쓰는 거죠. 그 어음에다 중요 표시하고 미수금 써야 돼요. 미수금. 상품 제품이 아닌 걸 처분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거나 어음을 받았을 때는 미수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차변에 미수금이 돼요. 차변에 미수금. 개성이라고 넣고요. 자, 3,500만원 받았습니다. 3,500에 팔았으니까. 대변에, 근데 토지는 1,900만원짜리죠. 토지가 유형자산이잖아요. 비싸게 팔았죠. 유형자산 처분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8월 20일. 영업부서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매출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으니까 접대비입니다. 12만원을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미지급금이 되겠죠.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이고 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처란에 카드사를 넣어야 돼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예, 달을 바꿔줍니다. 9월 5일. 제품 1개 원가 50만원짜리를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견본품으로 제공했죠? 견본품은 견본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재고자산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타계정 대체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견본비 지시에 따라서 842번 대변의 제품 조교란에 8번을 꼭 넣어야 되는 거죠. 4번 그래서 5번 풀었습니다. 이제 6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0일 주식회사 서울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가 2017년이죠. 시장성은 없다. 1,000만원짜리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당좌예금이죠. 채권은 만기 보유 증권이고요.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그랬으므로 단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해서 그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만 비용처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산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처리가 돼야 돼요. 차변에 만기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골라야 되냐면 첫 번째 건 유동자산 거고요. 당좌자산입니다. 두 번째 건 투자자산이거든요. 투자자산 거 골라야 돼요. 자, 만기 보유증권의 만기가 1년 이내이면 당좌자산으로 분류하는 건데 시험에 첫 번째 게 안 나와요. 예, 두 번째 겁니다. 지금 문제는 두 번째 게 맞죠. 181번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수료를 포함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 1,005만원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1,000만원에 플러스 5만원에서. 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처리하고요. 당좌수표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입력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1번 10월 19일 아프리카 수입산 캄차카의 제품을 미화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1,100원이다라고.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월 19일. 자, 수출은 직수출임으로 16번입니다. 16번. 16번으로 입력해요. 제품이라고 넣으시고, 금액 곱하기 하셔서 2,200만 원. 캄차카 넣으시고요. 영세일 구분, 직수출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괴는 2번. 외상하시면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10월 23일. 개인 소비자인 김무소에게 제품을 77만 원, 가로열고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죠.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자, 매출에서 골라야 되는데, 과세 물건을 팔면 다 신고를 해야 되죠. 지금 발행한 게 간이 영수증입니다. 간이 영수증은 14번 건별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이 건별은 아무것도 발행 안 하고 팔거나, 또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14번으로 입력해요. 그래서 간이 영수증이니까 이번엔 14번이 맞아요. 건별, 카과 현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에 77만 원을 공급가액에 넣으시고 그러면 77만 원이 돼요. 김무선입니다. 자, 그리고 분괴는 1번 하면 되겠어요. 전부 현금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회계 처리됐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입니다. 제조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백두산 한우고기 일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 55만 원은 법인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음식점은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인 국민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카드 발급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체크카드는 즉시 대금이 인출되므로 해당되는 예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예,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카드 결제하고 카드 전표를 받았으니까 매입액 카과 57번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매출 매입 확인하고 그 다음에 증명서를 본다고 그랬죠? 회식비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금액이 5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세되는 거 맞는데 55만 원돼 있으니까 부가세 별도 이런 말 없이 55만 원돼 있으면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므로 공급가액에 그대로 55만 원 넣으세요. 자, 백두산 한우고기. 유형에 카자가 들어가 있는 거 나오면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국민 체크카드, 법인 선택하시고, 확인 누른 후, 자, 이거, 분괴는 혼합하셔야 돼요. 보통 예금으로 처리할 거니까. 차변에, 제조부 직원 단합을 했으므로 동유생비 제조원가 선택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체크카드는 그 연결된 예금 통장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11월 14일 영업부 사원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승용차 998cc짜리를 9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은 이제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이게 998cc니까 이 승용차는 공제 대상이죠. 1000cc 이하의 승용차는 공제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공제가 됩니다. 매입액 과세 51번으로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 번호판 부착 수수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인 매출 전표에 다 입력해라. 이런 거예요. 이 취득세 번호판 부착 수수료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회계 처리하는 이 전표 입력 부분에다가 회계 처리할 때 가산시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단에 세금계산서 받은 것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전자라는 이해하시고 분괴 혼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회계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 그거 다 합산해야 되니까 62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5만원 그 결과 차량 운반구는 970만원이니까 자, 대변에 외상은 차량에 대한 것이므로 상품이 아닌 물건 재료가 아닌 물건 사고 외상하면 미지급금이죠. 자, 미지급금 990 공급가액 900만원에 부가세 90이니까 990 그 다음에 나머지 들어간 재비용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달을 바꿔야 됩니다. 12월 15일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3,200만원짜리를 주식회사 승리전자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에 52번 영세가 됩니다. 매입에 52번 영세입니다. 구입대금 중 600만원은 동산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해주고 이게 받을 어음이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네요. 자, 거래처 넣고 전자란을 이해하시고요. 분괴 3번 혼합합니다. 원재료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그 어음은 받을 어음 600만원이고 어음에 대한 그 거래처를 변경해야 되죠. 어음은 어음 발행사를 입력하는 것이므로 거래처를 변경합니다. 예, 거래처 코드 자리에 투자 치셔서 해당되는 거래처로 바꾸시고요.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이므로 대변에 마지막으로 외상 매입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세금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오. 일자를 보니까 12월 29일이죠. 자, 우리 회사 이름이 풍성이고 우리가 공급자로 되어 있으니까 판 거예요. 11번 과세가 됩니다. 매출의 과세. 그 판 물건은 그 밑에 있는 품목을 자세히 보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수량과 단가가 나오면 수량과 단가가 동시에 나오면 입력하세요. 지금 동시에 나왔으니까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넣으시고요. 대성기업 전자란에 1번요. 분괴는 3번 혼합이 되겠습니다. 돈 받은 거 하셨으면 되는데 차변에 맨 밑에 현금 보이죠? 현금 124만원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어음 보이죠? 받을 어음 550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외상 미수금 보이죠? 판 물건 제품이니까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은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첫 번째 1번 8월 19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회사 다파라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200만 원을 회계 담당자가 실수로 인하여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거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해가지고 공제 처리를 했다 뭐 이런 말 같죠?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부가세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메인 매출점표 입력해서 상단에 가서 날짜만 바꿔요. 8월 19일. 자, 과세. 과세로 돼 있네요. 예. 그리고 복리후생비 돼 있고. 영업부 매출거래처에 출목적으로 산 거라면 이게 접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자라는 여 돼 있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거든요. 세금계산서 받은 건데 접대할 물건에 쓸 목적으로 받은 거라면 이게 불공입니다. 그래서 유형에 가서 불공으로 고쳐줘야 돼요. 불공. 그리고 접대비가 돼야 되고요. 과세, 매입의 과세를 매입의 불공으로 바꿉니다. 54번으로 수정해요. 자, 그럼 쭉 나오시고 아래쪽에 계정 과목을 바꾸기 전에 불공을 선택하면 불공제 사유를 선택해야 되는데 4번 접대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계정 과목을 813번 접대비로 바꿔주면 됩니다. 접대할 물건을 세금계산서 받고 샀을 때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회계 처리가 부가세 대급금을 포함해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8월 14일.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을 주식회사 부평의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는 거래처 주식회사 부평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밝혀졌다. 자, 이 거래는 일반전표 입력에서 수정해야 되죠? 일반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그 날짜를 8월 14일 치세요. 오류 수정할 때는 해당되는 일자까지 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당좌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계약금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약금을 받으면 그 이름이 뭐예요? 선수금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코드 자리에서 선수라고 써갖고 선수금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부평은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면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은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 입력한 내용은 반드시 전표 추가를 통해 전표를 발행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결산 자료 입력에 넣어야 될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넣어야 될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자, 1번은 장기 차입금 상환일이 1년 뒤에 됐다는 거니까 아니고, 2번 보험료니까 아니고, 3번에 최고 자산만 기겠네요. 3번 문제만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이제 자동 결산 분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직접 분괴하셔서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일반 전표에 넣을 걸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날짜 12월 31일 치고, 첫 번째. 2012년 7월 1일 도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천만 원은 2016년, 즉 내년이죠. 내년 6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장기차입금의 만기가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입금을 없애시고, 장기차입금을 빼버려야 되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으로 옮기고, 대변에 그 자리에 유동성 장기부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다 넣는 것이고요. 예, 채무이므로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로 분류한 거죠.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제조 부분 132만 원, 본사 관리 부분 144만 원은 1년분에 해당하므로 차 연도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6월 1일자로. 그러면 이게 1년분이니까 내년 5월까지죠. 내년치 5개월분 지급된 거는 올해 비용에서 빼야 됩니다. 아직 기간이 미경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잠깐의 계산기가 이제 필요하겠네요. 이제 계산기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를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 파트 거 500번대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132만원 곱하기 5개월분을 빼야 되니까 12분의 5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 파트 거 144만원 곱하기 12분의 5 각각 빼야 될 상급 비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 파트 거는 55만원, 두 번째 관리 파트 거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정답이 차변의 상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고, 보험료가 각각 따로따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요. 500번대, 800번대 돼야 되니까 주의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급 비용은 두개 합쳐서 115만원. 대변의 첫 번째 제조원가 보험료부터 빼겠습니다. 55만원 빼고, 그 다음에 관리 부분의 보험료를 빼겠습니다. 60만원. 네, 됐습니다. 자, 창을 닫으시고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산 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결산 자료 입력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간에 1월부터 12월을 치시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넣으시면 돼요. 기말의 재고액은 그대로 넣는 거죠. 첫 번째 기말의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원재료를 넣으시고 오타만 없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말의 제공품에다가 제공품 자료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기말의 제품 재고액에다 제품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누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1월부터 3월까지 투입된 제조원가의 제조경비는 얼마인가? 제조경비는 통합 명칭입니다. 그래서 계정별 원장이라든가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가 안 돼요. 달러 물어보고 통화 명칭 물어보면 올계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계표를 클릭합니다. 일계표, 올계표 클릭하고 올계표로 바꾸고 달을 1월부터 3월 치세요. 그리고 제조경비를 찾아요. 제조경비를 찾습니다. 제조경비를 찾아서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는 금액을 봐요. 차변에 개를 봐줍니다.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673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가 됩니다. 이전에 기출문제에서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했으므로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십시오. 자, 날짜를 1월부터 3월까지 입력합니다. 자, 16번 보시면 돼요. 16번. 16번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죠? 자, 두개 써야 돼요. 350만원, 35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분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말은 과세, 영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전체 발급분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 번에 부가세 신고서의 1번과 5번을 보면 되거든요. 신고서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신고서 들어왔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처리하면 돼요. 4월부터 6월로 달만 바꾸고. 자, 1번에 있는 금액하고 더하기 5번에 있는 금액을 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면 3억 3,8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실 때는 아니오로 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